자, 다음. 고영욱, 이상민 저격. 70억 빚 갚은 거 꼴받는다. 제가 헤드라인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고영욱. 고영욱이 SNS에다가, 아니, 근데 SNS 탈퇴시키지 않았나? SNS가 성범죄자는 SNS를 할수 없게끔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근데 트위터에 올렸어. X에다가 올렸어? 아, 트위터? 전 트위터, 현 X. 이상민, 채무증서 찢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둘이 이제 룰라 출신이고, 이상민 아저씨가 이제 그좀 짠한 이미지, 그런 비루하고 뭔가 좀 그런 이미지로 방송을 오랫동안 해왔고, 실제로 그 많은 그 빚이 있었고, 채무자에게 막 쫓기고, 약간 이런 썰도 있고 막 그랬었고, 근데 뭐, 이상민에 대한 이미지가 불호이건, 어쨌건 방송에 나온 이제 그 미우새라는 관찰 예능에서, 이상민이 이제 그빚 200만 원만 남겨놓고, 전부 다 빚을 상환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룰라 전 멤버 고영욱이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는지 볼까요?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70억 가까운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을 때난왜 이러고 사나? 무력해지기도 했지만 간사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떠나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약간 그 신세한탄 하는 것 같네. 이 말을 해석해보면 결국은 사지 멀쩡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라서 더 무력 좀 무색해지네. 이 이야기가 더. 건강한 다리로 혼자 달리고. 근데 이제 건강한 두 다리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세 번째 다리가 문제였죠. 세 번째 다리가 문제였다. 가족과 반려견들과 일상. 단순한 삶이 썩 나쁘지 않은 거 나쁘지만은 않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느낌이라나? TV 틀면은 이제 자기랑 친했던 연예인들 나오고, 나는 집에서 이렇게 SNS에 술 먹고 SNS에다가 푸념이나 올리고 있고, 자기 신세한탄 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신세는 자기가 조진 거 아님? 아니, 그리고, 진짜 고영욱 같은 경우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끼가 있어? 아 저기 가수로서 정말 90년대 데뷔하고 이랬던 그 댄스 가수들은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실력이 있어서 뽑은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 놀고 그 연예인들이 막 이제 그춤잘 추는 이제 수도권에서 춤잘 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 옛날에 무슨 뭐 땡땡 나이트라고 약간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막뭐 클론의 강월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춤잘 추고 잘 놀고 또 그의 지인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접근해가지고 야 저기 수도권에서 춤잘 추고 끼 있는 애들 여기 다 모인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발탁되고 아니 뭐 누군가의 뭐 이렇게 지금처럼 체계화되지 않았던 매니지먼트 시절에는 운 좋게 데뷔한 가수들이 진짜 많아. 그중에 한 명이 난 고영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솔직한 말로 참 때를 잘 만나서 운 좋게 가수가 됐고 거기에 또 운도 더 따라서 룰라라는 그 그룹으로 데뷔도 하게 되고 한 거지. 뭐 솔직한 말로 보여준 게 뭐야? 예능에서 뭐 반짝하고 뭐 재밌게 하는 거? 고영욱 대체제가 얼마나 많아?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솔직히 촤하하 원투라 아니었어? 고영욱?
이거 원툴이었잖아. 가끔씩 그러니까 그거야. 약간 예능에서 옛날 예능에서 천정명 씨, NRG 천정명 씨 같은 그 정도의 그 포지션이었어. 잠깐 감초로 쓰기, 감초라고 하기도 그래. 감초는 지상렬 아저씨 같은 이제 포지션이 감초라고 하고 그냥 뭐 잠깐 들어가는 뭐 약간 이제 뭐 천명훈 씨, 천명훈 씨. 어, 천명훈. 천정명이 아니라 천명훈 미안합니다. 예, 옛날 이제 천명훈 씨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냥 뭐 감초라기보다는 어 그냥 밑반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구색맞춤 같은 느낌. 폼 좋은 예능인들 얼마나 많은데. 어, 뭐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거야? 어. 야, 진짜 이해가, 야, 붐, 아니야, 여러분들. 붐 아저씨는 진짜 잘해. 그 근본 있는 예능인이야, 붐 아저씨는. MC도 옛날부터, 옛날에 그, 물론 저, 전진 아저씨 그 사칭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약간 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랬던 게 이제 있어서 그러지. 뭐 사실 예능인 폼으로 따지면 붐 아저씨는 잘 치지. 어, 진행 개잘하지. 아이, 베테랑이지 이제. 어, 이미지만 아니었으면 전현무 아저씨도 안 될걸? 어, 잘해. 아, 근데 나는 사실 이제 뭐 고영욱이 재미도 없고 진실성 없는 누군가가 라고 이상민을 저격하기에는 진짜 너무 못 대처먹은 거 아니야? 아니 데뷔도 이상민 덕에 했어. 야, 이게 진짜 그 속담 중에 그거 있지 않아? 뭐 줬더니 뭐 더 내놓으라 하는 격? 그런 속담 있잖아. 배나라 감나라 말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거지. 아, 이 왜 저격을 하는 거야? 진짜 못 대처먹었다, 이 사람. 어. 와. 연예인 전자발찌 1호 전설이라고? 그치. 해외 토픽감이야, 사실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 맞아. 이거 사람들이 잘, 이제 약간 좀 잊혀질 때 돼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고영욱이 뭔 짓거리 했는 줄 알아요? 어. 2010년, 여름. 13살짜리 여자애 번호 알아내갖고 며칠 뒤 연락해갖고 집으로 데려가갖고 술 먹고 술 먹이고 강제로 간음하고 그해 가을까지 총 두 번 어, 성폭행하고 또 1회 어, 유사 성교하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2010년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섞은 음료를 주고 어, 키스하고 스킨십하고 세 번째 2012년 겨울 운전 중에 13살짜리 여자애가 길 걸어가는 거 보고 차 세워가지고 자기 이제 프로듀서로 소개하고 차에 타게 해가지고 얼마 안 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 몸을 더듬고 키스함 징역 5년 공개명령 고지명령 7년 전자발찌 10년 항소심에서 첫 번째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로 봄 어.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공개명령 고지명령 5년 전자발찌 3년 지금은 전자발찌 풀렸고 성범죄자 알림이 풀리고 어. 인스타그램 정책에 따라서 성범죄자라서 계정 강제 폐쇄 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은 더 심해. 그, 저,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된 거는 서양에서는 그냥 진짜 얄짤없어. 옛날에는 그래도 가깝고 저 음악의 신 때도 좀 불러주고 해가지고 음악의 신에서도 좀 감초 역할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덕을 갖다가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이러는 건지 그렇다. 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 취해서 그랬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언했다. 내가 생각이 좁아져서 실언을 한것 같다. 앞으로는 이 계기로 신중하게 처신하며 살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잊혀질 때 돼서도 자기가 했던 그게 더 재조명되는 아주 악수 패착이야. 이게 너무 자충수를 둔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뭔가 혐오 이미지가 더 나아지진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이제 멈춰 있을 텐데 더 재조명되게 만드네. 아니, 약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악마의 재능이라고. 이 사람의 행실이나 인성은 똑바로 되지 못해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자기의 과오를 씻고 뭔가 더 나아가는 인간들. 약간 배우로 따지면 이제 이병헌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마의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다 있잖아. 연예인들 보면은. 아예 무결한 연예인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뭔가 재평가가 더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뭐, 10년 넘게, 20년 넘게, 뭐, 30년 넘게 연예계 생활하면서도 단한 번도 뭔가 구설수가 없었던 그런 연예인들 보면은 굉장히 더 원석처럼 빛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런 거라고 보는 건데, 고영욱은 사실 그냥 진짜 악마야. 재능도 없어. 재능 없는 악마야. 그리고, 자기 과오가 뭔가 재능으로 커버 쳐지기에는 너무 빡세. 그지 않아? 근데 그런 거로밖에 보여지지가 않네. 좀. 아직 스스로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될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남자. 자, 고기 남자. 이제 유튜버. 고기 남자. 레시피는 네가 알아서 쳐봐. 꺼져. 자, 뭔 일이냐면은 고기 남자를 쳐볼게요. 고기 남자. 아, 근데 나 이거 보면서 사실은 옛날에 내 모습 같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워낙 이미지가 옛날에 독불장군 악독한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좋아했어. 약간 욕쟁이 할머니 마냥. 누가 말 걸면 일단 꺼져. 더러워. 말 걸지 마. 꺼져. 차단한다. 항상 이걸로 응수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DM을 대답을 해줬어.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참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였지. 그 당시에 뭔가 팬들 개 취급했던 정말 나는 이제 그게 사실 뭐 하나의 애정 표현 같은 거였어. 워낙 내가 방송에서 욕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엔 무슨 일이냐? 고기 남자. 자 이제 이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영상미가 아주 좋아. 육식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이런 그
쿡방의 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좀 육식에 더 뭔가 비중이 더해져 있는 그런 채널이 딱 두 개 있어요. 예. 이 고기 남자 육식맨. 예. 고기 남자 육식맨. 예. 이렇게 두 유튜버 분이 계시죠. 예. 이제 그냥 단순해요. 그냥 뭐 팬이 레시피 공유해주세요. 형 읽었으면 알려줘. 꺼져. 차단하기 전에. 그래서 땀땀. 예, 세미콜론 두 개 보냈어. 이랬더니 이제 보채고 있어 답을. 내가 너 일일이 알려줘야 되니? 이랬더니 구독자한테 이거 하나 못 알려주냐 이놈아? 이런 거야. 그래서 받는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세대. DM에 답 없어도 지랄 금지. 약간 이거지. 그 약간 MZ 카페들 있잖아. 그 인스타 감성 카페. 그 인스타 감성 카페 사장들 내로남불하는 격. 그런 거라고 봐야지.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대충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구독했는데 불편한 모습에 탈주하겠다는 얘기. 그건 제 모습 중 일부일 뿐입니다. 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저를 얼마든지 대중들이 원하는 착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제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길 선택했을 뿐이에요. 어떤 기술과 포장도 진심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 이건 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대놓고 착한 척하고 뭔가 그런 거는 이미지 관리하는 그런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서 나는 내 감정이 항상 솔직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그런 거니까 뭐 받아들여라 이런 거야. 근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건 사회성이야.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런 DM이 왔을 때 굳이 여기다가 꺼져 라고 하기 전에 그냥 뭐 읽씹을 하던지. 제가 미안한데 나 이럴 기분이 아니다. 다음에는 알려줄게. 내가 기분 좋아지면 알려줄게 라든지. 보통은 읽씹을 하겠죠. 통상적으로는. 예. 그냥 뭔가 좀 남성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좀 흘렀나 봐. 게다가 이분이 채널 두 개 운영하고 계신데 그 몸이 그냥 뭐 완전 그냥 뭐 울그락불그락하고 그 진짜 근육이 어마어마하세요. 예.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 고기 본캐라는 채널이 있고 고기 남자라는 채널이 있어.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고기 남자 채널은 이제 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서 해가지고 이제 편집도 되게 잘하시고 굉장히 그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야.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윤성빈 선수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본인이 뭔가 철룡인 것처럼 얘기하고 남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결과론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약간 좀 그런 거지. 솔직한 내면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선택했을 뿐이라는 건 본인이 편한 생각이고. 예, 진짜 이거는 사실 좀 개소리죠. 예. 걔 말 같지 않은 소리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니죠. 나이도 있고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본인도 나중에 느꼈을 거야. 본인도 나중에 느꼈을 거야. 그래서 사과문을 올립니다. 예. 뭐라고 했지? 볼게요. 제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서 맛이 제대로 갔던 것 같아요. DM은 레시피 한 명 한 명 알려주기 힘들다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사서 일만 되는 병신은 맞죠. 급발진 분조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과 상담 받고 왔습니다.
약 먹고 치료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막 너무 그 막 중심 잃고 막 흐트러진 모습도 팬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안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말면 되죠. 예.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다 친절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예. 또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또 그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은 결국은 그 본인이 의도치 않았겠지만 예. 그 육식맨이 재평가되는 거예요. 이러면. 본인이 이러면 육식맨이 재평가되는 거야.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병신짓으로 인해서 나의 병신짓이 나만 질타받고 나만 회초리 맞으면 되는데 나의 병신짓이 누군가를 떠받들게 하고 누군가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바보짓이야. 예. 그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근데 나는 기존의 그 논란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막 그 막 낙인 찍고 하는 거는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이버 불링의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뭐 내가 이 컨텐츠 하면서 또 어떤 논란에 대해서 다룰 때도 누군가는 그래, 너 사이버 레카냐? 너 레카 새끼냐? 너 뭐 뻑가니 뭐 이런 새끼들 욕하면서 네가 똑같은 짓 하고 있네? 라고 하는데 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누가 나한테 레카라고 물어보면 나 예전 기분 나빠했는데 지금 그냥 뭐 네 멋대로 생각해 이거야. 다만 나는 이제 사실 이제 좀 그 논평을 하는 거지. 논평. 논평. 그지? 사람은 누구나 명가함이 있는 거죠. 나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내가 예전에 이런 짓을 많이 했어갖고 뭔가 그 이 감정을 알 것 같아. 고기 남자 커뮤니티 댓글 보자고.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댓글을 또 열어놨어? 내가 이번 이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쳐맞자 하고. 좋은 선택 아닌데. 형이 반응했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네. 확실히 형이 커뮤니티 좀 빠삭하긴 한 것 같아. 봐봐, 이거랑 자꾸 엮어가지고 이제 개인사 이혼했는지가 왜 보인다, 이런 거지. 약간 뭐 나로 따지면은 내가 조금 뭔가 실언을 했다, 내가 잘 모르고 뭔가 한마디 했다. 뭘 기대 여러분들, 이 새끼 성지구 출신인데 성지구 출신이 시발 뭐 알겠어? 멍청한 새끼가 방송하니까 뭐 좋은 그 시대를 타고 나갔고 지가 유튜브하고 방송하고 방구석에서 그게 얼마나 뭐 그건지 모르니까 이 새끼가 말 함부로 하는 거지. 성지구 새끼가 뭘 알겠어? 뭐 이런 거지. 이런 엮어갖고. 이거 비열한 방식이야. 이거 아주 비열한 방식이지. 조현병 있는. 봐봐, 사람을 아픈 사람 만들어. 봐봐, 이 봐봐. 이게 제일 아프거든. 너 또라이냐? 너 정신병 있냐? 너 조현병 있냐? 너 예전부터 네 성격 그런 줄 알았어. 터질 게 터진 거지. 내 일할 줄 알았다. 내 일할 줄 알았다. 대중들은 이런 얘기 잘하거든. 근데 제일 마음 아픈 거는 결국 이거야. 가만히 있는데 뭔가 그 비슷한 성향의 그 채널을 가지고 끌고 와갖고 고기 남자보다는 육식맨이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미지 좋은 연예인들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그러니까 한 작품에 출연했는데 어떤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켰어. 그러면은 그 같은 작품에 나왔던 다른 배우들이 떡상해.
소폭 상승해 이미지가. 약간 시소 효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 맞나 표현이? 그 자기 기분이랑 남들에게 대하는 태도랑 그 사회성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지. 예전부터 우울증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인성 문제 같다. 이런 문제가 자주 터진다는 건 이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 일부 맞는 얘기야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죠? 안타깝네요. 예. 근데 뭔가 나는 이 감정 알 것 같아서 좋아요 한번 누를게요. 예. 사람을 좀 다방면으로 볼 필요성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너무 또 관대해져서는 안 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에이, 자 인천의 펜코 댓글 보자고. 펜코는 살인스텝 밟는 곳이야. 내가 정말 편견 없이 뭔가 커뮤를 하고 싶거든. 근데 진짜 확실한 건 펜코는 살인스텝 밟는 곳이라서 거기는 많은 20, 30대 남자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 문제는 확실하게 있어. 너무 커져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어 확실히. 예. 자 갈게요. 또 다음 거 볼게요. 정상적인 커뮤니티가 있냐? 정상적인 커뮤니티는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야. 최근에 네이버 그 클린봇이 또 도입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이 화나가지고 순간 욱해가지고 댓글로 욕쓰고 싶지만 이게 클린봇에 의해서 검열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 댓글 달게 돼. 진짜 이거 효과 있어. 진짜 이거 효과 있다니까. 나 진짜 욕도 줄었어. 족가세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클린봇을 유도 이제 근데 이게 뭔 글이냐면 이거 쇼츠 각이야. 코트님 저도 좀 블랙 풀어주세요. 몇 달째 변태 마냥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지읒가라고 할만하지 않니? 나 블랙 안 풀어주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읒가세요가 쇼츠각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넘어가.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 고기 남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